전하. 허허. 을금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감이 깊었는데 이게 웬 소란이냐? 전하, 이자는 양반을 때려 죽인 자로서 바로 의금부로 압송하여 왔사옵니다. 양반 때려 죽였어?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런 것이 아니오라. 자식놈이 굶어 죽게 생겨서 고기를 조금 훔쳤사운데 그 양반이 제 자식놈을 때리려 하길래 살짝 밀친다는 것이 그만. 다치거라 내 이놈! 전하, 이자에게 취할 수 있는 형벌은 형벌 중에 최고인 사형을 내리실 수 있사옵니다. 사형? 그렇사옵니다, 전하. 당시에 사형 집행에 있어서는 판결을 왕이 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자라는 뜻에서 했다고 해요. 전하. 그러면 이 자고로 현명한 판결이라 하면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죽은 양반의 가족이나 증인들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명일 다시 판결을 해야 할 테니 알겠느냐? 전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전하는 성군이십니다, 전하. 그렇지. 오늘 하루 편히 잘 수 있게 저 죄인을 거꾸로 매달아 놓거라. 이러실 순 없사옵니다, 전하. 거꾸로 매달리는 게 피가 쏠려가지고 좀 그러면은 저 의자에 묶인 채로 냇가에 넣어놓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전하, 현명하십니다. 그래. 전하, 전하. 알았어, 알았어. 다음 죄인을 들라라. 아, 뭔 죄인이 또 있어. 아유, 안쓰러워 죽겠네. 내 놈은 무슨 죄를 졌느냐? 전하! 이자는 추상전하의 여자를 탐하였사옵니다, 전하! 내 여자 누구? 전하께서 그렇게 하기선 전하의 수락상을 책임지던 미소수란 아인을 겁탈하였사옵니다, 전하! 그 여인을 들라하라! 아, 그래, 저 아이. 그래. 전하, 전하의 수라상을 만들던 저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진 아이를 저 파렴치한 놈이 겁탈하였사옵니다, 전하. 그 일로 인하여 아이까지 뱄다고 하옵니다. 야! 아이까지 뱀 애를. 아, 또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궁안에서 지금 이게. 어? 저기, 네. 너한테 물어보도록 하겠다. 어찌 된 네. 일이냐? 어? 너무나 아름다워요, 탐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야, 가만히 있어봐. 죄인한테 누가 술 줬어? 어? 너무 아름다워, 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놈은 뭐 하는 놈인데? 네 놈은 뭐 하는 놈이야? 하나만 친척입니다! 뭐라고? 전하. 누구 친척이라고? 죄인이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할마마마의 친척이라고 하옵니다, 전하. 아, 근데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사형이에요? 무조건 죽었겠죠? 궁에 있는 여자는 나 말고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아, 난 죽었겠네. 과인이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한 멀쩡한 여인네를 임신케 하고 이 궁 안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 널 죽이겠다. 전하! 대왕 대빙왕을 생각했으라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왜 할머니 얼굴에 똥칠하면서 이런 일을 했어? 안 그래도 잘 살 텐데. 아, 나 참 답답하네, 이거. 그러면은 할머니 모르게 죽이자. 어? 할머니 알면은 좀 뭐라 할 거니까 원래 싹 잡아 죽이고 너는 얼른 일어나서 가서 쉬도록 하여라. 그리고 출산을 한 후에 2년의 죄는 따로 묻도록 하겠다.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전하. 자, 썩 꺼져라, 이 산송잠들아. 자, 어서 물러 꺼라. 직접 이렇게 판결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 당시에 왕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나란 일도 진짜로 해결할 게 많은데 요즘은 만약 대통령 보고 낮에는 이거 나란 일 보고 밤에는 여기 와서 또 무슨 죄인들 심판하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 그리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나 지금 옆에서 보는데도 죄인이 불쌍하니까 좀 좋은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규율을 또 깨면 안 되지. 무게를 그쪽으로 당기지 말고 똑같이 힘을 줘, 힘을. 이거 치우면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아, 같이 줘요, 같이 줘요. 아, 이거 치워. 언제 먹고 언제 자요? 이거 먹은 순간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 넌 이제 방 정리해. 내가 끓일 테니까 이거 모르잖아 어떻게 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알아 모르는데 끓여서 그거 하면 돼요 저희도 아니야 아니야 글쎄야 언젠가 한번 복수한다 진짜 아니 내 동생으로 다 오늘 태어났으면 좋겠다 욕하지 마라 들린다 귀는 밝아 얘 콩이 좀 길 갈려서 으깨고 있어요 계속 두부가 될 확률은 4%야. 보통 안 될 확률이 4%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 할 줄 아는 거 맞아요, 근데. 어, 맞아. 아우. 아우.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두부가 처음 생겼냐? 그게 두부예요? 아니, 이제 여기다가 한수로 거의 다 넣었네. 이건 빚인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시간 탐험대에서 고증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 형들의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 제가 인생의 교훈을 많이 배웁니다. 형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좀 못하겠어요. 야,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 해요, 형. 형이, 형이 다 준비해서 갔다니까 방에 있어, 그냥. 어? 방에 있어? 이거 치우고 방에 있어. 이거 치우고. 아, 아유, 우리 주어 고생했다. 뭐야? 예. 야, 이거. 녹여 먹으면 되죠. 이거 먹었다고 옛날에요? 비려. 아. 야, 먹지 마. 왜요? 죽었다. 하하. 이제 짐으로 드는 건가? 아니옵니다, 천하. 이제 아이씨. 맨날 아니라고만 하고 있어. 아이씨.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셔야죠. 나 할머니랑 별로 안 친해. 그래도 아침에도 싸웠잖아. 주사!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한시도 나라의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똑바로 하시오! 대왕 대비마마 주상 전하께서 납시었습니다. 지금은 대왕 대비마마께서 뵙고 싶지 않다고 하옵나이다. 주상은 정녕! 나와 대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 측근을 그리 쉽게 내쳤단 말입니까? 참으로 매정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주상을 뵙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 나라의 법도에 따라 그 저기 한 것이니 할마마 노여움을 푸십소서. 아, 할마마. 이렇게 난처하네. 이렇게 무난히 드리러 왔는데 화가 나셔가지고 안 본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버님 갈게요 그럼. 피곤해서. 그리고 상선은 퇴근하시면 돼요. 그래요? 이제 다른 상선이 와서 모실 겁니다. 바던 터치.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 그래. 주상을 모시는데 실수하지 않게 하고. 어? 교육받은 대로 하겠습니다. 전하. 들어가, 들어가. 예. 내일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래, 전하. 들어가, 들어가. 퇴근이 있었구나. 이제 자유인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의외로 높은 직급 아니에요, 그죠? 어? 여긴가? 이야, 집 크다. 이리 오너라. 아이고, 오셨습니까, 대감마님. 그래, 이놈아. 왔다. 이놈! 더 굽신굽신거리거라. 아하, 참 넷이라 외롭구나. 어허, 가만히 있어보죠. 어? 누가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영감, 오셨어? 어허. 출출할 텐데. 어, 여기. 저희 그 영감이라고 하셨어? 아, 그럼 내 영감이지. 누굴 보고 영감이라고 하겠어. 어, 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죠? 아, 잠깐만. 알겠어. 자. 서방님 그냥 어찌나 고생을 하셨는지. 아니 저기 그 어찌된 영분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 부인이다 이거 아니요. 그 조선시대에 그 내신은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죠? 네 아이는 가질 수 없었고요. 네. 이제 양자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양자를 많이 드렸다고 해요. 부인 자식이 갖고 싶소. 서방님 한 숟가락 빨리 드십시오. 알겠어. 또 먹네요. 음식은 잘도 드시면서 힘쓸 때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어, 부인. 365일 새끼 꼬박꼬박 드시면. 아하, 이 잔소리 이거. 어? 조용히 하시오. 밥 먹는데 지금. 잘 먹어. 조용히 하시오. 알겠어? 아니 그냥. 부에서 스트레스. 여기서 잔소리. 목소리만 크셔. 맨날. 어허. 잘도 드실까나. 됐어, 내가 가시오. 아, 서방님 좀 더 드세요. 어허, 내가 가시오. 왔다 그리가 없어. 돌쇠야, 걔 앞에 있느냐? 잠깐. 돌쇠 너 이리 들어오거라. 내 눈을 쳐다보거라. 두 년놈을 죽일 것이다. 알겠느냐? 몽가지네.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오. 알겠소? 영감님. 영감님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허. 자, 내가 가라. 에이, 그냥 종일 수고했어. 자. 아니. 잡시다. 아휴. 아니, 뭘 자요? 푸는 게 안고 차지도 못할 년령반이 버터 그냥 사랑방에 가서 숨으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내 집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내가 사랑방을 가다니. 어? 갈 거면은 부인이 가시오. 무슨 씨. 돈 보고 시집 와가지고. 어? 아유 기분이 더럽네 그냥. 아 짜증 나네. 와 완전 자존심 확 상했어 지금.